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황정음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속사 시제스 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원만하게 이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혼 사유 등의 세부사항은 개인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동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8월 아들을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자신의 SNS에 남산타워라는 글과 함께 남편과의 데이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후 약 3개월 만에 전해진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정음은 결혼 4년여 만에 이혼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향후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이혼조정 신청서를 황정음이 제출한 것을 놓고도 남편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에서도 사유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한편 황정음의 이혼 소식에 갑자기 김용준이 실검에 오르는 등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김용준은 과거 황정음과 10년가량 교제했던 가수이며 당시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가상연애 프로그램에 실제 커플이 출연하며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촬영 당시 공개한 그녀의 통장에는 잔고가 487원에 불과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황정음은 거침없이 하이킥과 다수의 CF 촬영을 하면서 승승장구했고 487원 통장 잔고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황정음과 김용준은 결별을 인정했고 같은 해 12월 이영동과 열애설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애설은 7개월 뒤 결혼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녀는 결혼 이후에도 훈남정음, 쌍갑포차, 그놈이 그놈이다 등을 통해 활발한 연기활동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혼 소식은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그녀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